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방심하며 속게 되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앞으로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이 코너와 함께라면 그 피해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 시간에 이게 각종 피싱 사례들 뭐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 전해 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피싱 관련한 전체적인 좀 현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 보이스 피싱으로 입은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작년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2,350억 정도로 2019년에 6,720억 원 대비 65%가 감소했습니다. 예. 17년 피해 금액이 2,430억 정도니까 피해는 약 3년 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폭 감소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요. 감소할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제도 개선이라던가 뭐 소비자 경보, 보도자료 배포, 금융교육 등뭐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피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고,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려는 노력을 해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가 급속히 이제 확산되면서 중국 등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활동도 많이 위축되었던 것도 중요한 감소 사유의 하나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하지만 저희가 뭐 보이스피싱을 경험을 하고 경험치가 쌓여도 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수법이 어떤 건가요? 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한66% 정도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수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약점을 사기범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교활하게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보이스피싱 수법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유형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는 대출 빙자형하고 사칭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대출 빙자형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로 꾸드기는 수법이고요. 네, 사칭형은 또 자녀 사칭형과 기관 사칭형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녀 사칭형은 마치 사기범들이 자녀인 척하면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제 엄마 명의로 문화 상품권을 구입해야 되니까 엄마의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신분증 사진을 달라. 이렇게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돈을 모두 뽑아가는 그런 방식이고, 기관 사칭형은 뭐 검찰, 경찰, 그런 수사기관들을 사칭해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당신의 그런 불법행위와 범죄 혐의가 발견됐으니까, 수사에 협조하려면은, 그리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은, 가진 돈을 모두 그 검찰이나 경찰에 그 안전계좌로 보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뭐 연령대별로, 성별로 이렇게 특정 부분 취약한 피싱 그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이제 매우 취약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비율의 이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4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나이대 남자분들께서는 이제 가장이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을 거기 때문에 주요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 자금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기범들이 대출을 신규로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대출의 이자를 깎아주겠다,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법에 쉽게 좀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전화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광고라든가 상담에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반드시 금융회사, 정식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전화나 문자 한 통으로
돈몇 푼으로 조회가 대출이 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절대로 여기 속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례를 아무리 소개해드리고 위험성을 알려드려도 막상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좀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뭐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는 방법, 속지 않는 방법 좀 간략하게 팁을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건데요. 네. 사기범들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결제 문자, 또는 택배 배송 문자, 경품 당첨, 교통법규 위반, 뭐 이런 정부 지원금 수령 등 정말 무궁무진한 핑계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서 믿기에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네.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내 폰이 이제 사기범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다 털리게 된다. 절대로 이런 문자는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어떤 앱이 필요하다라면은 사기범들이 보내주는 앱을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구글이나 애플의 그런 정식 앱 마켓을 통해서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자나 전화로 절대로 뭐 대출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 광고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연체자, 무직자라도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말을 하지 않으니 네. 이런 식의 문자 수법은 전부 100% 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전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제 오픈뱅킹과 이런 수법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사기범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다 빼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셔서는 안 되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대출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부채만 이렇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절대로 정보 제공 요구는 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를 사칭하거나 기관을 사칭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원심을 충분히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해당 자녀나 이제 기관, 그 내가 알고 있는 자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자녀가 받아서 그런 일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또는 뭐 경찰서 그 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수사 전화가 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악성 URL을 클릭하는 순간 내 폰은 이미 사기범들 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폰으로는 아무리 내가 자녀에게 전화라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자녀나 경찰관들이 받지 않고 사기범들이 중간에 전화를 바로 채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잠시 전화 한 통을 하시면 또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들면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문성훈 수석조사역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